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저번에 이어서 레드테일캣 플래티넘 친구를 먹였잖아요. 그 친구는 무려 100만원에 상당하는 아마존에 사는 그 맥이었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왔었어. 자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제가 자갈치 시장에 가서 직접 SRT 타고 사온 바로 짜잔 진짜 상어입니다. 자 이 친구는 100만원이 아니라 바로 4천원에 사왔어요. 보통 부산에서는 식용으로 많이 쓰는데 회덮밥이나 그냥 회 아니면 뭐 찌개도 먹는다고 해요.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꼬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말랑말랑해서 제 생각엔 미럼 친구가 그냥 샤르르르 그냥 녹아서 그냥 먹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요. 내장은 왜 빼냐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수분이 많으면 미럼이 많이 죽기도 하고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내장은 다 빼줬고요. 오 눈은 지금 오 저런 생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빨이 뭔가 있는데 백상아리처럼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근데 코끈형도 있고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그냥 넣어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현재 미럼은 5,000마리 이상인데 대략 5,000마리라고 하겠습니다. 대략 5,000마리 정도 준비했어요. 바로 짜잔. 와 미러맥의 상어라니. 와 지금 한 10초 지나니까 벌써부터 우리 친구들이 마구마구 달려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느러미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안쪽에 이제 갈비뼈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랑 두개골이 저는 약간 좀 많이 궁금해요. 두개골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 이빨.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이거 샀지 않습니까? 여기 댓글 보면은 이거 보고 진짜 완전 소름 돋았어요. 우와 근데 되게 독특한 걸 찾아냈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독특하게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거칠거칠한데 약간 우리 여러분들 굳은살 만지는 느낌 있죠? 여러분들 발꿈치 바로 지금 뒤에 있는 거 지금 만지면서 보시는 분들 딱 그 느낌이 여기서 나요. 오야 공략한다 공략해. 자 이제 좀만 있으면 제가 미럼이랑 버금가는 또 다른 곤충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사실 이 친구보다 더 징그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친구를 지금 보고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와 여기 보면 상어. 상어 여기 상어 아가미. 와 나중에는 백상아리 머리통을 사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흐르니까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살짝 이동만 시킬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임레스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타임레스 저도 생각 안 한 건 아니고 준비는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막 큰 변화가 없어서 3일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저는 뒤집어서 가생이에다 두는 게 낫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 상태로 돼가지고 퇴근 컨텐츠니까 또 퇴근을 해야 제맛이죠?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하루가 아니라 이건 이틀 해야겠네. 자 여러분들 하루 자고 왔어요. 자 우선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 아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어디 갔니? 오 진짜 어디 갔어? 오 어디 갔어? 따뜻해. 뭐야? 어 여기 있다. 여기 안에 있어요 아직. 자 이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공개합니다. 자. 오 냄새. 드디어 공개합니다. 짜란.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 따뜻해졌어요. 여기 집중적으로 모여있습니다. 나란 어 야야야 어 어디 갔니? 어 진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틀 동안 했고요. 거의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시간 조금 넘습니다. 짜란. 오 와 아직도 덕지덕지 붙어 있어. 짜란. 자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우리 미럼 친구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 친구들은 제가 보통 다 성충 만들어서 산란받는 데 사용합니다.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자 이렇게 보면요, 지금 껍질을 아직 다는 못 먹었는데 거의 다 먹어갑니다. 어, 냄새, 냄새가 진짜 최고인데, 생선들은 하루 이틀 썩으면 이런 냄새가 약간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거 봐서는 아직 먹다 만 것 같죠. 와, 이게 더 있다가는 완전 흐물어져서 더는 못하겠고, 이야, 구멍이 진짜, 구멍이 약간 달에 있는 크레이터처럼 이런 식으로 막 구멍이 슝슝 나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많이 썩은 상태여서 도저히는 못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와, 저는 이빨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짜란, 눈이 있었죠. 매서운 눈이. 자, 눈이 있었는데 눈은 없어졌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빨,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이빨. 와, 지금 이빨이 있는데, 오, 얘는 뭐야, 그냥 도마뱀처럼 이빨이 굉장히 촘촘하게 그냥 작게 나 있네요. 근데 그런 게 전혀 하나 일절 없고 굉장히 귀여운 틱틱한, 막 오징어나 이런 거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상어입니다. 얘 뭐 먹고 사니? 자연에서. 자, 어쨌든 오늘 상어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한번 백상아리 머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이건 새끼던 성체던 구해서 초대형 밀웜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